모기약도 있고 신발도 멀쩡한데 주인장은 어디 계신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머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해온면 내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을 영상에 담아보기 위해 와봤습니다.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 소멸 시대에 이곳 한적한 시골 마을도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인장이 이 세상을 떠나 빈집이 되어버린 마당에 풀만 빼곡히 자라고 있는 집을 살펴보고 동네 다른 것도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시골 마을에 빈집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시골에서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낳아 양육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시골에서 오징어, 비석치기, 자치기, 연날리기 등 자연 친화적인 놀이를 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시골에 인구 유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공부를 제법 잘했던 아이들은 인근에 있는 도시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로 가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시골 동네 근처에 중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될 때쯤 다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2차 인구 유출이 또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게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인구 유출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골에 남아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마치게 된 아이들은 지방대학을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때 지방대학을 입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고향을 벗어나서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시골에 또한번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일자리를 구하는 아이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부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시골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부모님이 결혼해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시골은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지고 부모 세대만 남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 중학교 졸업 전까지는 그래도 시골에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또래 아이들까지 제법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한 시점부터 동네에는 신생아 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부부가 시골로 새롭게 이사와서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우리의 부모님들은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게 되고 70세, 80세 노인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골은 점점 노령화가 되고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고 활력을 잃어가는 그런 마을이 되게 됩니다. 7, 80세가 된 부모님들은 치매와 각종 질병을 또 겪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분, 두 분씩 세상과 이별을 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동네는 점점 더 외부 인구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빈집이 하나, 두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요즘 시골 동네를 보면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서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주 많고요. 동네의 청년 회장 이런 분들도 나이가 대부분 50대 이상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시골 동네는 외노자들의 유입이 사실 어려운데 그 이유는 외노자들도 대부분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근처에 시내 같은 곳에 시내에서도 변두리나 이런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골 안까지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곳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동네만 해도 빈집이 몇채 있는데요. 대부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과정을 겪으면서 모두 빈집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더 시간이 흐르면 이 동네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보다 더 텅텅 빈 동네가 될듯 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해맑게 뛰어놀던 추억의 공간들이 점점 더텅빈 폐허가 되어가는 현실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골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 살며 현재까지 삶을 이어온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파트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아파트로 모신다고 해도 불편해서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파트로 갔다가 다시 얼마 견디지 못하고 시골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는 사람이 없고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뿐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야말로 고문일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파트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시골에서 나와서 시골에서 자라신 그리고 시골에 그래서 농사일을 주로 많이 지으셨던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사시는 그 집, 거기가 편안하게 느끼시고 또 거기에서요 남은 여생을 마감하시기를 또 바라는 것도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시골에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어느 지방 면리 단위를 가게 되나 대부분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저집 같은 경우도 빈집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붕이 뜯겨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면에서 폐기물, 지붕 같은 것들을 뜯어가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폐기물을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위에 지붕, 슬레이트로 되어 있던 지붕을 뜯어서 회수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진천군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요. 우리가 시골에서 빈집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제 기억과 그리고 또 실제 현실을, 가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아무튼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주 찾아뵈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시골 모습 혹은 사라져가는, 소멸되어져가는 우리의 지역, 시내 모습을 담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